안녕하세요, 산자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어디 왔죠, 형님? 여기요? 네, 진해. 진해, 예. 장독산에 왔습니다. 예, 경남 창원시 그 진해구에 위치한 잠복산 탐방을 하러 와 있는데요. 저희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요, 잠복산 조각공원이에요. 이쪽에다가 차량을 주차하고 이제 막 산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산행 들머리는요, 조각공원 화장실 부분에 여기 지금 산밀사로 오르는 길이 있어요. 이쪽 길로 출발을 합니다. 우선 진짜로 가는 거 같아요. 형님. 네. 야, 이 편백나무가 빼곡하네, 여기를. 아, 그쵸? 그 밑에서 보니까 소나무들이 이거 잘 어울려. 어우러져 있네요. 그쵸. 조성을 진짜 기가 막혀. 온통 이렇게 빼곡하게 있어요, 편백나무가. 바다를 진압한다라는 뜻의 진해는 지금 꽃으로 온통 물들어 있습니다. 이 장복산은 누구나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고, 그 장복산 정상 조망에서요, 산의 군왕 진해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 저희와 같이 오늘 장복산을 같이 탐방하겠습니다. 좋죠, 유명님, 지금 공기가. 그동안 쌓였던 노폐물들. 그 빠져나간 거 보이시나요? 그 빠져나가네요. 편백나무 숲을 조금만 올라오시면요, 첫 이종목이 나왔는데, 저희는 여기서 산밀사 방향으로 계속 오를 겁니다. 산밀사 큰 법당까지 왔어요. 저희가 이곳에서 장복산을 올라가는데, 이 법당 뒤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기가 그 산밀사 아까 큰 법당 뒤로 계단으로 조금만 올라오시면요, 이 516명의 그 나한상이 있습니다. 이야, 굉장한데요. 이 나한상들이 그 모습과 얼굴은 각각 틀려도요, 시선이 지금 다 어디 한 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한 중간 정도에서 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한번 조망을 볼 거예요. 어떤 곳을 지금 쳐다보는지 궁금합니다. 와, 진짜 이 수많은 나한상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산밀사 뒤에 나한상에 올랐는데요, 이쪽으로는 등록 없어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 나한상들의 시선을 지금 바라보는 쪽으로 제가 카메라를 잡았는데요, 그 지금 진해 분홍빛 물결이 이렇게 도시 전체를 수놓으며 찬란하게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진해 바다도 보이고요. 여기가 형님 전망이 좋은 데네요, 말하자면, 그죠? 산밀사 이 516명의 나한상을 지금 구경을 했고요, 다시 산밀사 아래로 내려가면은 장복산으로 오르는 그 등산로를 만나게 됩니다. 장복산 산밀사를 바로 나오시면은 우측 담벼락에 있는데요, 요 등산로와 약속물 표지가 되어 있는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쪽이 등산로예요. 저 앞에 시그널도 걸려 있습니다. 약간만 지나시면 이게 놓칠 수가 있는데요, 밑으로는 등로가 이렇게 있는데 우측으로 좀 희미하게 올라가는 등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우측으로. 산밀사에서 장복산으로 능선을 따라 오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편백나무 숲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 여기 피톤치드가 굉장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산림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윤형님, 오늘 이 피톤치드 사냥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까? 예, 모든 병들이 아마 치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매력이네. 벚꽃보다는 이쪽에서 내려와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분들 참 복이 많은 분들이네. 좋은 곳에 사셔서요? 그럼요. 이거 이런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박. 저희가 올라가다가 이 좌측으로 조망터가 나왔는데요. 야, 여기 지금 조망이 엄청 좋습니다. 야, 앞에 꽃샘 좀 보세요. 항상 길목마다 다 벚꽃이 그냥 손 같은 게 다 벚꽃이잖아요. 그렇죠. 손뭉치 같은 게. 저기 터널 내 터널. 도로가 안 보이네. 바다 보세요. 바다. 저기 봐봐요. 정박해요. 장복산으로 가는 그 등산로인데요. 여기 그 거리는 짧은데요.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그 산행에 참고하세요. 이거 항생제 혹시 이거 듣고 있으면 많이 안 듣고 있겠다 이거. 오메. 드디어 장복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갈 거잖아, 이렇게. 저희가 그 장복산 조각공원에서 장복산 정상을 도착을 했어요. 거리는 1.7km고 천천히 1시간 30분 소요됐습니다. 이 장복산 이름은요, 삼한시대에 장복이라는 장군이 이 산에서 말타기와 무예 연습을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장복산입니다. 여기 지금 장복산 조망이 상당히 괜찮아요. 보여드릴게요. 이 장복산은 진해구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인데요. 이 장복산 정상에 오르시면 발 아래에 남해 바다를 두고 이 거제도와 가덕도, 마산, 창원시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진해 앞바다는 크고 작은 섬들이 바람을 막아주어 태풍이 와도 잔잔한 수면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고요함 덕에 한국 해군의 요람이 되었답니다. 네, 잘 있어. 안녕. 또 봐. 안녕. 일행들과 장복산 정상에서 조망을 감상하고요. 저희는 이제 덕주봉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 덕주봉으로 이동하는 능선에 이 벚꽃과 진달래가 섞여 있어서 조망이 참 좋습니다. 진해가 진해요. 진달래가 진해요. 지금은 절정기가 떠나서 좀 약간 봐봐. 보세요. 지금 꽃잎은 지고 이제 싹이 올라오는 거죠? 초록색, 그리고 그죠? 이것도 꽃들 봐봐요. 보세요. 딱. 장복산에서 덕주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은요, 숲길처럼 그냥 편안한 산책로 같은 길이고요. 이 붉은 진달래와 하얀
벚꽃들이 어울려져서 멋집니다. 벚주봉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이렇게 벚꽃들이 저희 일행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야, 할미꽃 오래 하면 이것 중에 할미꽃. 할미꽃 진짜 오래 하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온 벚꽃 능선길인데요.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이쁘네요. 이봐, 지금 봐봐.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반갑다고. 인사하잖아. 그러니까. 고마워. 우리를 반겨줘. 빵꽃 두더지는. 땡큐! 이 앞에 뾰족하게 솟은 암봉이 벚주봉 같습니다. 오, 근데 윤형님. 윤형님, 벚주봉 아래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뭐죠? 저 나무가? 쪼란히 이렇게. 삼백나무. 아, 삼백나무를 여기 조성해놨구나, 네. 이렇게. 엄청나네. 여기가 이쁘네. 네, 화면 가운데 이렇게 암릉으로 솟구친 봉이 덕주봉입니다. 이 덕주봉으로 가는 능선이 벚꽃과 진달래가 어울려져 진짜 멋있네요. 어우,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선길 같아요. 정말 제대로예요, 제대로. 와, 여기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명을 제 너무 멋진 길이라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이런 길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지네요. 한번 그림이잖아요, 정말로. 덕주봉에 거의 다 달았는데요. 이렇게 암릉이 나와서 영상으로 담아봅니다. 덕주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발 602m고요. 저희가 아까 올라온 그 정상봉보다 더 높아요. 이 덕주봉이요, 일제시대 김덕주라는 사람이 이 산에서 뭐 축지법도 쓰고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었나봐요. 그래서 기인이었나보죠? 예, 기인이었나봐요. 그래서 이 산악인들이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 이름을 따서 덕주봉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전설이겠죠? 네. 그렇죠. 덕주봉에서 이 조망이 좋아서요, 제가 360도 돌려드릴게요. 안민 구유로 이동 중입니다.
지금 안민고개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덕주봉에서 이제 거리가 좀 있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범나무가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범나무 개화 상태가요. 일단 만개한 상태고 거기서 이제 지는 상태 같아요. 올해는 그 일찍 더워져서 지금 여기 초록색 싹이 나고 꽃잎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대박. 안민고개 도착을 했고요. 안민고개까지 6.4km 3시간 50분 소요됐습니다. 지금 그 안민고개 밑으로 이렇게 계단 데크가 있는데요. 이 계단 데크를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드림 로드라는 그 길이 나옵니다. 이 길은 해발 200m에 위치됐고요. 약 4km 정도 태백동까지 이어지는 길인데 이쪽에 그 왕벚나무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장복산 산행을 마치고요. 그 드림로드길을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 장복산 산행을 마치고요. 아침에 출발했던 조각공원에 왔습니다. 저희가 이 조각공원에서 장복산 능선을 넘어서 안민고개로 내려와갖고 그 경화역 폐업까지 9km 운동시간만 5시간 소요됐습니다. 그 경화역에서 저희 택시를 이용해서 이 조각공원에 왔고요. 요금은 5,000원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산행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